아이야이야이야이. 어 재밌었어요. 아 3266님이 이런 질문 해주셨네요. 더완 씨랑 수빈 씨랑 어떻게 친분이 있는 거예요? 친해지신 계기가 너무 궁금하다고. 오. 아 그 네, 저랑 자, 네. 되게 친한 제가 이제 가면 쓰고 나간 공연광이라고 네. 해서 네. 그 탑 작가님하고 되게 친해졌는데 네. 제가 그 작가님한테 사실 이제 듀엣송 막 그때 준비했던 거 누구 좀 어린 후배 중에 추천할 사람이 없냐 했는데 네. 그때 아주 그냥 강력하게 추천하신 분이 수빈 씨여서 수빈 씨를 네. 그때 미팅을 하면서 봤는데 너무 에너지가 좋은 거예요. 아 장난 아니죠. 좀 되게 슬픈 듀엣 발라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아 이거는 내가 나중에 좋은 좀 밝은 이미지로 변신할 때 부탁을 다시 꼭 드려야겠다. 아. 그때부터 이제 친해졌는데 맞아, 맞아. 네. 신기한 게 이제 이 지나가다 작업실 가다 이렇게 서 있는 거 보고 네. 뭐 이런 맞아요. 적도 있어요. 아 우연찮게 계속 만나신 거구나. 그 한강 보면 네. 제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막 네. 무한 긍정 에너지가 나오니까 와 선생님 와, 제가 원래 사람 감당 잘하는데 와 선배님도 사람 감당 잘하잖아요. 근데, 아, 저도 잘하죠. 네. 너무 보니까 아, 저랑은 좀 잘 맞아요. 수빈 씨랑 네. 너무 좋아요. 바이브가 계속 이렇게 하이에서 이렇게 있는 아니 근데 솔직히 뭐 저는 저라고 치고 더원 씨는 길거리에서 만나면 조금 부담스럽지 않아요? 수빈 씨한테? 근데 네. 선배님을 제가 딱 처음에 생각하고 이렇게 TV에서 볼 때는 좀 무게감이 되게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뵈면 정말로 저만큼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으시고 사실은 그리고 되게 재밌으세요. 맞아요. 네. 되게 위트 있으시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친한 친오빠 또는 네. 친삼촌? 아니 야, 사실은 다른 후배들은 3년 만에 라디오 진짜 잘 나왔다고 혹시 이렇게 보면 어? 이런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그쵸. 저보고도 약간 그러는데 전혀 아니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겉으로만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더원 씨가 되게 또 만기 밝은 네. 사람이고 나름 좋은 네, 사람인데 좋습니다. 수빈 씨가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 되게 뭔가 섬세하고 부드러운 또 면모도 있으세요. 여성스러운 부드러우니까 그런 그 감미로운 발언을 잘하시는 거지. 어머니 빼고 아무도 모르는 걸 수빈 씨가 발견했습니다. 야 이게 40몇 년 만에 진짜. 아 그럼 두 분 연결 됩니까? 뭐 되게 인정하는 후배니까요. 제가 뭐 예. 지나가다 만약 밥집에서 보면 저희 선배의 책임으로 무조건 밥값은 제가 계산하는 건 제가. 예.